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이거 찍고 나서 제가 달라진 건 밀거리가 많아지고 점사 손님도 많아지고 특히 전화 상담 말레이시아, 두바이, 베트남 멀리 있는 분들까지 올 수 있어서 좋고요. 고민거리가 있으면 전화 상담만 할 수 있게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리고 저를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어요. 제 방송이 나가면서 달라진 건 사람들이 제 스타일을 알게 되고 저와 느낌 좋으신 분 그런 분들은 많이 와요. 제가 아는 조그만 지식이라도 일반인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덕분에 뭐 돈도 많이 벌고 감사해요. 일단은 타로 상담도 많은데요. 수업이 많아졌어요. 수업이 많아져가지고 일반인들도 와서 좀 배우시고 우리 무당 선생님들도 많이 와서 배우시고 일주일에 이틀은 수업만 해요. 상담을 못해 할 시간이 없어요. 개인 수업만 하거든요. 단체 수업은 없어요. 그 사람 특성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이 많아졌고 일단은 그 다음에 타로 상담은 원래 저 제가 소름 타로 아닙니까. 애정은 4,5분 금전은 많이 보시거든요. 요즘에 계속 터짜리 보러 다니고 매일 도장 찍는 분들은 오늘은 이게 건수가 있을까요? 영업하시는 분들, 보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오시죠. 토토복권이라고 하나요? 그런 거 누가 이길까요? 제가 타로를 좀 많이 봐줬어요. 타로 보는데 전 이게 우리 돈을 5천원 만원 이렇게 받잖아요. 그분이 5만원 주시더라고요. 왜 이렇게 많이 주니? 300벌었대. 제가 사실은 바다 이야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것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한 사람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사람 된다고 하고 안 되는 사람 안 된다고 솔직히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냥 저는 오시면 대박 납니다. 좋아집니다.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사채하시는 분들 저희 집에 사실 많이 오십니다. 이게 좀 대출도 잘 돼야 되지만 이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의 아시는 분은 지금 광주에서 지금 사채업 잘 되시니까 저 이렇게 쌀을 좀 많이 보내시더라고요. 게르마늄 쌀을 좀 보내시더라고요. 비싼 걸 제가 다 먹지를 못해서 제가 몸이 보시는 것처럼 왜소하 그죠. 제가 소띠라는 거 얘기 안 저 정말 그래서 이거 방송 찍고 대박 났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내가 너무 조용하니까 저 삼재예요. 소띠 삼재고요. 그런데도 손님도 많고 일도 많아서 제가 사실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상담 손님이 많아요.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서 경자년에는 집 하나 살려고요. 공약 딱 때리고 얘기하려고 진짜.